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용어들 속 시원하게 풀어드려요. 경제 번역기. 아, 안녕하세요. 3년차 고시생 김기정입니다. 벌써 한 해의 마무리를 해야 하는 12월이 왔는데요. 연말이면 더욱 바빠지는 친구들. 그래서 빨리 얼굴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바쁜 친구들과 오랜만에 약속을 잡았죠. 아, 전화 오네. 주판이다. 여보세요? 주판아! 아, 정리할 게 많아서 좀 늦는다고? 알겠어, 걱정하지 마. 국민이 먼저 만나고 있을게. 이따 와. 국민이네? 국민아, 주판이가 좀 늦는. 너도 연말 회계 정리가 안 끝났다고? 알겠어. 조금 기다리지 뭐. 걱정하지 마. 다들 연말은 항상 바쁘구나. 기정아! 미안해. 아니, 12월이라 회계 업무를 마무리 지어야 하거든. 영 끝나질 않아서 늦었어. 아마 주판이는 더 정신없을 거야. 이럴 때 회계사들은 뭐 잠잘 시간도 없대. 네네네네. 그거는 내일까지 꼭 처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뚜뚜뚜뚜. 얘들아! 오랜만이야! 아니, 진짜 12월만 되면 회계 처리하는 게 일이야, 일. 아이고, 진짜 사회생활이 만만치 않구나. 근데 회계 처리는 달마다 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12월만 되면 정신이 없는 거야? 1월부터 새로운 회계 연도가 시작되거든. 그래서 12월 31일까지 한 해 회계를 마무리 지어놔야 해.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1월부터 예산을 세워야지. 회계가 뭔지는 너도 잘 알잖아. 그건 당연하지. 수입 지출을 관리하는 게 회계잖아. 그건 매일이나 매주, 매달 하는 거 아니야? 물론 그렇지만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회계 연도라는 걸 정해서 사용해. Fiscal Year 또는 Financial Year이라고 부르고 있지. 정부가 회계상 또는 예산상 재무제표를 계산하는데 사용하는 기간이야. 예산의 세입과 세출을 구분하고 정리하기 위한 기간을 말하는 거지. 그런데 꼭 회계 기간을 설정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 매달 하는 게 더 정확한 거 아니야? 그렇지, 눈 안치. 회계 연도를 두는 이유는 말이야, 행정활동은 끊임없이 연속되지만 회계를 일정 기간에 한정해서 정리하게 되면 뭘 가질 수 있을까? 바로 예측성! 수입과 지출의 예측성을 가질 수 있잖아. 그러면 지출을 억제할 수 있고 관리가 가능해지지. 그래서 이렇게 연말이면 다들 바쁜 거구나. 전 세계가 12월이면 모두 정신없겠다. No. 꼭 그렇지만은 않아. 우리나라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회계 연도로 사용하지만 전 세계가 모두 동일한 건 아니야. 자, 봐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회계 연도로 하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해 프랑스, 독일이 있고,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를 회계 연도로 하는 나라도 있어. 영국, 일본이 그래. 그리고 미국에서는 10월 1일부터 다음해 9월 30일까지를 회계 연도로 삼고 있어. 그런데 또 여기서 미국은 주마다 약간씩 회계 연도가 다르기도 해. 회계 연도는 새해부터 연말까지라는 편견을 버려야겠구나. 그런데 굳이 저렇게 회계 연도를 달리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그건 나라마다 다른 오랜 풍습이나 문화의 차이 때문이라고 해. 회계 연도는 1년을 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 이날 저는 또 하나를 배웠어요.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 또 가정에서도 1년 동안 잘 정리하면 수입과 지출의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걸 말이죠. 전 내년 1월 1일부터 더욱 발전한 제가 될 거예요. 여러분도 저랑 같은 마음이시죠? 우리 모두 화이팅!